안녕하세요. 주파은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빌라 소개해드리려고 나와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2개동 단지형으로 되어 있고 내부 3룸인데 굉장히 좀 다양한 타입이 있으니까 오셔서 좀 여러 타입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은 곳은 아니고 분양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세대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태고요. 복층 구조부터 해서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금액대가 2억 초반, 중반, 후반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오셔서 원하시는 타입 좀 보시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점은 입주금이 무입주 가능하고요. 무입주부터 1,000만 원 정말 최소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장이니까 그 점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좀 저렴한 3룸, 좀 넓은 3룸과 그리고 입주금, 무입주 찾으시는 분 여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필로티로 해서 100% 넉넉하게 나온 곳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 현관입니다. 오른쪽에 일괄 소등 버튼, 왼쪽에 신발장, 삼부장, 하부장, 중간에 매립 선반 마련해 뒀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입니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입니다. 바닥을 플래싱 타일로 마감 깨끗하게 해뒀고요. 지금 오른쪽에 소파 벽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폭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4인에서 6인까지도 두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실 때 좀 편하시려면 4인 소파 정도 배치 충분할 것 같고요. 왼쪽에 이제 TV 아트월은 지금 예쁘게 광폭 타일로 마감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85인치 TV까지도 무난하게 배치 가능하실 것 같고 지금 조명들도 곳곳에 굉장히 좀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반짝반짝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뒤에 창 통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돌아서 주방을 보면은 이 집은 주방도 예쁜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상 하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우드톤으로 해서 인테리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예쁜데 한몫하는 것 같고요. 아래에 단차 시공을 해둔 아일랜드 식탁 자리입니다. 그래서 4인 정도 식탁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파세코 브랜드로 3구 전기 쿡탑 설치해뒀습니다. 뒤쪽에 싱크볼 마련해뒀고요. 여기 보면 냉장고 자리는 한 대 놓을 수 있게끔 자리 마련되어 있고 내선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솥 전자레인지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방 사이즈 넓죠. 지금 보시면은 침대 이렇게 있지만 나머지 공간도 여유로워서 침대 두 대까지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대를 굳이 놓을 필요가 없는 게 안에 파우더 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대로 침대만 놓고 쓰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재보면 여기는 3,700 정도 나오는 넓은 안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창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우더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쪽 안쪽에 보면 벽면은 템버우드 스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 그리고 살짝 이쪽에 보면은 파티션이 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놨고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까지 예쁘게 넣어드렸습니다. 안방 욕실 보도록 할게요. 안방 욕실 보면 중간에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거의 메인 욕실 사이즈만큼 넓게 뺐습니다. 여기도 LED 전면 거울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방은 창이 거실이랑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반듯하고 큽니다. 재보면 3,05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그래서 성인 자녀가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그런 방입니다. 자, 옆에 메인 욕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해요. 그래서 샤워 충분히 편하게 가능하고요. 수건장도 넓게 큰 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아까 말씀드린 중간방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재보면 여기는 반듯한 직사각에 사이즈는 3760 정도 나오는 넓은 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방부터 해서 방들이 전부 다 작은 게 없다. 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용도실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전혀 작지가 않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배치해서 사용하시고요. 사이즈가 넓으니까 잔짐 보관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빌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분양가가 너무나 착해서 제가 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2억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잔여 세대 할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착해진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입주금은 무입 부터 1,000만 원, 정말 최소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